전자랜드 엘리펀트 서동원 이지호 이준구 김도건 박성훈 조윤호 허준우 이승민 임준 김태우 박지섭 선수가 준비합니다. 가지고 네. 전문 선수들도 오전 경기가 가장 힘듭니다. 오, 자 빠르게 돌파 이후에 올려놓는 30번 선수죠 전자랜드 자, 이승민 선수입니다. 볼 밟았는데 네. 수비가 미리 예측을 했고 이거는 아까 전에 백지환 선수 A 패스가 잘 들어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승민의 석점이었죠. 굉장히 깨끗하게 꽂혔습니다. 이 선수도 좋아하지만 예, KBL 선수의 3점슛 좋은 선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경인데 두경민 선수가 근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링 쪽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KT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고요. 고규원 올라가는 동작에서 바스켓 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. 고규원이 차분하게 왼손 레이업으로 좌중간 반대편 연결 돌파 시도합니다.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. 키를 연속 두 개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왼쪽 그리고 허승욱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. 고규원 왼쪽 코너 부근 왼쪽에서 자 이번 경기 석점입니다. 예, KT의 5번이죠. 네. 자 5번의 김윤석 선수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 지금은 30번의 전자랜드 보고 있습니다. 김윤석 아 지금 뺏겼어요. 턴오버예요. 이승민 해결했습니다. 지금 이승민 선수가 네. 영리 돌파 이후에 다시 밖으로 뺐습니다. 돌파 시도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이번에는 득점에서 모합니다. 자 김태형의 득점 세게 올라갔죠. 슛 쏘지 못했고 외곽 연결 석점 꽂힙니다. 깨끗한 석점. 예, 13번의 조윤호 선수죠. 네. 전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전반전 전체적으로 KT의 압박 수비를 가져왔습니다. 앞쪽으로 짧게 스틸이 있었는데 전자랜드의 공격 오픈 찬스예요. 노마크 레이업으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. 예, 지금 상황에서 턴오버 없이 예, 전자랜드 선수들이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허준우의 점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김윤석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자 박경식 꽂힙니다. 이번에는 득점에 성공하는 박경진. 예. 32번 KT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자 그리고 빨라요 백지환 자 수비 파울이 선언됐는데요. 왼쪽 다시 밖으로 빼줬습니다. 자 여기서 박성훈 꽂힙니다. 11번의 박성훈 네. 탑 쪽에서 허승욱 다시 외곽 좌중간 꽂힙니다. 백보드 빠르게 속공을 이어가줬고요. 이 장면이죠. 자 11번의 박성훈의 파울. KT의 공격 이제 시간은 10초 자 고견이 이번에도 성공 32대 23으로 KT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